안녕하세요 귀신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새로운 크리스마스 소식이 떴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어떤 재밌는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은 오랜만에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 들어와 줬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 짜잔.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두더지 아니야? 아, 저 선글라스가 새롭게 나온 거구나. 아니 요즘 펜 의상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지. 자, 그리고 좀만 더 내려보면 짜잔. 어, 여기 있다. 어,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었는데요. 어, 자세히 보면은 요 엘프 모자를 쓴 글리프돈이 잠깐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요 모자를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네요. 쭈빼기. 그리고 지난주에 공개되었던 스노우캣까지 크리스마스 에그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만 더 내려보면 짜잔. 어, 바로 영상 속에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요 글만 봤을 때는 한정판 전문 상자가 나온다는 얘기밖에 없죠. 어, 근데 요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은 어, 어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짜잔. 어,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를 꼭 연습해두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아마도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쿠키나 선물 상자를 모으는 퀘스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 두 번째 소식 역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그러면 위로 올려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다! 짜잔! 어, 바로 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을 읽어보면은 누군가가 얼음 드래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여기 보이는 요 패스는 로빌이라는 크리스마스 한정패스인데, 어, 여기 있는 요 이모티콘 때문에 새로운 피닉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패스를 보여드리자면 짜잔, 어, 이런 패들이 있었고요. 산타 모자나 엘프 모자를 같이 얻을 수 있었던 패스는 이런 게 있었던 모습. 어, 이번에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엘프 모자를 얻어왔는데요. 짜잔, 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한정판 엘프 모자라고 합니다. 우와, 나 처음 보는데 엄청 귀엽다. 어, 이거 나한테도 써지는 건가? 호잇! 으악, 안 되는구나. 아깝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아끼는 펭귄에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되게 귀엽죠? 그리고 요번에 나온 티라노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어, 이것도 잘 어울린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한정 얼음 드래곤에게는 으악, 뭔가 작아진 것 같아. 올해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서 좋네요. 이야, 오늘은 꼭 유니콘을 뽑겠어. 우리 게이진 에그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 여러분만의 전설을 뽑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와. 어, 뭐지? 야, 물소가 나왔잖아.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어,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